철원은 올해 여름 집중호우에다 지뢰까지 떠내려와서 가을 거지도 제대로 못했는데요. 폭우가 끝난 지 석 달이 다 됐지만 아직도 상처가 여전합니다. 하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째로 물에 잠긴 마을. 지붕 사이로 구조보트가 오가고 사람은 빠져나왔지만 소는 우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석 달 후 물은 빠졌고 가재도구는 다시 집안으로 들이면서 겉으로 온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은 다릅니다. 벽에는 물기 때문에 도배를 못하고 벽지 대신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얼룩과 곰팡이도 눈에 띕니다. 항상 이 머릿속에 그걸 그냥 떠오른 거야. 물만 안 차면 이렇게 사는 거 좋죠 뭐. 근데 물 차는 거 질, 그거 질 들어온 거야. 민간인 통제선 북쪽의 또 다른 마을. 잘 사는 나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북한에 최대한 가까운 곳을 골라 만들었다는 마을이지만 하필 고른 자리가 상습 수해 지역입니다. 수해 당시에 터졌던 제방입니다. 지금은 임시 복구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휴전선에서 가까워 큰 비에 지뢰까지 떠밀려 왔습니다. 농작물 수확도 제대로 못해 청와대 앞에서 시위도 해봤지만 지뢰는 아직도 다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근본적인 수해 예방을 위한 집단 이주 사업이 추진됐지만 이번엔 주민들 간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디로 옮길지를 놓고 일부 주민은 아예 민통선 밖으로 떠나자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농사를 지으려면 민통선을 벗어날 수 없다며 맞섭니다. 선별 같은 거 하면 밤에 뭐 2시고 12시고 어느 때는 양이 많을 때는 새벽 5시에도 끝나고 하는데 영농증 가지고는 출입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가정이에요.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그 돈도 부담입니다. 비용이 가장 문제예요, 저희는. 1천만 원, 2천만 원도 아니고 거의 1억, 1억이 넘는 금액을 자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거. 물난리는 반복되고 지뢰 위험에 주민 갈등까지 상처가 회복될 날은 멀기만 합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